뭐야? 너무 맛있다. 빵 터졌어.
역시 페파롱 김우빈이 모델이었어? 냄새가 풀풀 난다? 아니거든. 열쇠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하면서 저희가 전국 현장 대관
이번에도 지체 없이 탄핵 초청까지 추진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부인하지 않을 채 그냥 사표만 받아도 그냥 약간 논의하더라도 사표사 사표와 같다며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오늘 오후 소집된 비공개 긴급 중진의원 회의에서도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조사를 설명을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 공교롭게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임 건의안도 표결 처리할 것으로 보여서 여야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의진입니다. 여기까지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발표의 중점은 뭡니까? 주요 생태계 인력 감축 여부입니다. 1조 원대 적금 추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조가 예고한 지하철을 평시 수준으로 정상 운행하고 낮 시간대는 평시의 72% 정도로 운행하는 것이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남아있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지금 탐사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네, 탐사가 발생한지요? 이곳에는 원래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다가 지난 11일 탐사 2등차가 출발하는 시민들의 발길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골목 한쪽 정면은 시민들의 기둥의 등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곳 지나가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또 출구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시간 출구에서 올라오려는 사람들이 맞물려 대형 탐사로 이어졌습니다. 골목 바로 위편에는 술집과 음식점이 즐기한 세계 음식거리가 있습니다. 이곳의 골목도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요. 이곳의 골목은 더 비좁게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충북의 화성에 설거지 차에서 있었던 경찰청 상황관리관,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래야 구속영장 10주일이면 이번 주 그간 압수수 거기다 또 덮어놔야 되니까 빨리 가져와라고. 당신은 씻지 마, 의신아. 아, 나는 하지 마. 어, 할 필요 없다니까.